오빠 그러면 데뷔하고 제일 신기했던 연예인이 누구예요? 제일 신기했던 연예인? 그러니까 데뷔 초반에 신인 때. 난 G.O.D. 지우디 진짜. 나 가수로 데뷔했었잖아. 아 그래요? 5인조 댄스 그룹 있었어. 네 이름 뭐라고요? 2001년 혜성처럼 나타난 5인조 댄스 그룹 리오. 리오? 리오 사자다리? 리오의 맞아. 레온 대 리오로 하고 거기서 하이랩과 영어 랩을 맡았었지. 오빠 한 번만 보여주세요. 여 우리 둘이 같이 또 마치 또 다른 이와 같이 또 빨리 또 멀리 또 여기까지 왔지. 언제 데뷔했다고요? 2001년. 아 얼마 안 됐구나. 후배네. 2001년이? 아 죄송합니다. 2021년이냐고. 2021년이면 작년 아니야? 나 작년에 내가 가수로 데뷔한다고? 작년에 데뷔한 거. 아니 음반을 늦게 낸 줄 알았어. 난 음반을 늦게 냈다는 얘기 뭔지 두 번 중인가요? 랩을 했다고 내가? 나 음반을 늦게 낸 줄 알고 너 진짜 편견이 없는 사람이야. 작년에 너무 좋아. 다만 조금 꼰대력이 있지만 편견은 없어. 꼰대력이라 하지 마. 어, 오케이 오케이. 언니 귀여운 꼰대력이야. 요즘 젊은 친구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해 주고 계시는데 지금 나한테 꼰대력. 그럼 근데 요즘에 젊은 꼰대들이 더 많아. 아 그래? 그럼. 필요해. 고맙다. 네. 나 완전 꼰대라는 얘기 많이 들어요. 진짜? 야, 오빠.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 그 나는 80년대생이니까 위에 세대들을 겪었을 거 아니야. 70년대 사람들을. 오빠 80 몇 년생이에요? 81년. 오! 아, 띠동갑이지. 81년생. 그러네요, 오빠? 응. 나도 닭띠야. 아~ 응. 근데 요즘 아, 이거 맞아. 오빠 이거 어떻게 진짜. 생각해요? 아, 진짜. 아니 진짜 매력 있어. 아니 저는 벗고 싶어가지고 그랬어요. 아야 맥이 끊겼어. 이런 게 꼰대야. 아, 됐어. 오빠 그런데 그러면 나 진짜 잡을 안 정인 거 알지? 진짜 심쿵했네 갑자기. 나도 진짜 내 장래희망이 꼰대인데. 응? 은진은 근데 솔직히 진짜 꼰대인데. 나 진짜 꼰대야. 은진 톤부터가 꼰대야. 얘야. 얘야. 일로 와봐. 이거는 얘야. 아, 저거죠.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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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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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야. 잠깐. 나도 그렇게까지 에이지가 높진 않은데. 애기야. 잠깐 일로 와봐. 집게는 봐봐요.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보다 이렇게 정리해 놓는 게 맞아. 뭔지 알지? 긴장감 도는 건데. 긴장감. 똑같이 또 했어. 그럼 두 번째. 똑같은 실수를 했어. 같은 실수하면 어떻게? 어떻게 할 거야? 말하네. 나 같은 아재 꼰대 이렇게 하지. 맞아. 아 진짜 많이. 아, 참 자꾸 매운 거 먹어. 아, 그 말을 안 해. 야, 나 죄책감. 뭐라고 말을 안 하는데? 나. 못 이겨. 아, 재밌다. 자, 이제 맛있게 짠하시다. 아니 근데 나는 항상 술 마시면 라스트는 라면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좋다. 라면 먹고 아이스 먹어야지. 좋다. 그럼 한 라면 한 세 봉 먹을까? 3봉 오케이. 3봉 오케이. 맞아, 오케이. 라면은 정말 국민 음식이야. 그거 뭐야 요즘 그 순두부 열면? 네. 그게 유행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라면은 너무 맛있지. 라면은 어떻게 싫어할 수가 있어? 그렇지. 스프 먼저 넣는데. 나도 스프 먼저. 자, 순두부니까 요거 들어갑니다. 자, 면 들어갑니다, 이제. 냄새. 우와. 이제 살짝 넣어볼게요. 맛있겠다. 우와, 마늘까지 들어가는 거야? 그렇습니다. 야, 이 냄새 맡으니까 또 맛있겠다라는 말이 나온다. 아, 맛있겠다. 이렇게 브루스터 하니까 또 재밌네. 우와, 재밌다. 너무 맛있겠다. 진짜. 이게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맛있다. 야 이거 어떻게 이게 들어가? 오늘 맛있으니까 들어가지? 열심히 먹었어요. 아니, 여기다 둬야 되겠다. 이게 들어가지. 오, 너무 잘 끓였어. 되게 기분 좋게 매운맛. 그리고 순두부랑 계란이 있어서 그 잡아줘. 맛있어. 호소해. 이거 진짜 술 얼큰하게 먹고 해장라면으로 딱이다 진짜. 아 진짜 맥주 한잔 더 해야 돼.